최민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이제 창밖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최민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주 예전에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포차라는 실내 포차였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고 막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최민수님이 왔대요. 맞은편에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민수님이 부대찌개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왔다 그냥 신기해서 저랑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의정부 부대찌개 그 사람들 몰리는 대로 갔습니다. 음식점이니까 아무래도 1층이고 또 여기 유리가 있어서 가게 밖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었거든요. 가게 밖에서 이제 최민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멀리서 봤어요. 실물은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멋있고 특히 포스가 진짜 상남자 같은 그런 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최민수님의 포스가 너무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최민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 몰려 있으니까 이제 창밖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최민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분들 보면 신기하니까는 눈이 마주치면 더 보잖아요. 막 손도 막 흔들고 그 인사해달라고 막. 근데 그 최민수님의 포스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저랑 최민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깔았어 이렇게.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진짜. 그때 저도 이제 좀 어릴 때고 철없고 막 그럴 때라서 이렇게 별로 무서운 거 이런 거잘 모를 때인데 근데 최민수님의 포스에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바로 그냥 고개를 탁. 하여튼 최민수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 사인을 못 받아서 좀 아쉽고 그때 막 다른 팬분들 가가지고 막 사진 같이 찍어달라니까는 다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친절하게. 근데 그때 나는 무서워가지고 사진 못 찍었는데 좀 아쉽네요.